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인요한 찾는 여당 후보들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찾는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공천을 앞두면 어떤 연결고리라도 찾으려는 건 후보 입장에서 좀 당연한 걸 텐데요. 최근 인요한 전 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당에서 연락해온 인사만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인 전 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와 자유롭게 소통해서인지 인 전 위원장에게 직접 공천을 좀 도와달라거나 현장에 와서 얼굴을 비춰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. 인 전 위원장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뒤 위기에 놓였던 당에 와서 혁신을 끌면서 쓴약 제조로 여론을 반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때 발표했던 친윤 중진 불출마, 험지 출마 등은 장제원 의원 불출마와 원희룡 전 장관 험지 출마 등으로 이미 현실화된 게 여럿 있기도 합니다. 인 전 위원장이 그래서 도와줬다고 합니까?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면서 그런 요청들을 모두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.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. 네, 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 전 위원장이 다니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서대문 갑 등을 지역구 출마로 좀 타진을 했었는데요. 이미 지역구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사모님이 좀 반대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당사를 한번 모셔가지고 도시락 미팅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. 그럼 다른 역할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당내에서는 앞으로 출범할 비례정당의 대표나 뭐 선대위원장 뭐 이런 여러 가능성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현재로선 현실 정치에 뛰어들진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전해집니다. 다만 인 전 위원장은요. 4대째 선교활동, 의료봉사 등으로 한국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아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. 지난해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도 고심 끝에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하고 하고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거라고 합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인요한 찾는 여 후보들의 느낌표는 스타 정치인의 희생으로 정했습니다. 혁신위원장 시절에 스타 정치인이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죠. 이제 인 전 위원장 본인이 그 누구보다 스타 정치인이 됐습니다. 현실 정치의 쓴맛을 본 뒤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결심을 하고 나설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. 네,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.